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쿠, 이거. 이건 뭐한 3년 이상 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마음도 그냥, 조금 어떨 때는 무겁고, 왜냐면 내용도 좀 무거운 내용이고, 그런 것도 있고, 예. 아이고, 왜 이러나, 오늘 진짜 제가 목이 조금 많이 부었었는데, 예,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조금 좀 가라앉은 편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야 될 양도 많고, 가야 될그 길이도 너무 멀고, 그래서 하루라도 멈추면 저도, 예, 나중에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몸은 불편하지만, 예, 소리도 조금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전에 10장 가운데 이제 세 번째 글 가운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자, 이제 서전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신민에 관한 거, 아니, 끝이는 거에 관한 거, 지지에 관한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그쓸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그 강령이 삼강령이잖아요. 삼강령 10조목인데 그 강령에 대한 그 글을, 야, 봐라, 명덕하고 신민하고 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중요한 뜻인데, 이 글에 관한 연원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겠는가.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글을 쓸때 제3자한테 자기 생각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뭐 황제내경에서도, 한의사들 같은 황제내경에서도 끌어오고, 상한론에서도 끌어오고, 예, 금원사대 가서도 끌어오고, 동육관에서도 끌어오고, 또는 사상가에서 끌어오고, 봐라,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치료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글 쓰는 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 보면은, 시에 이르기를, 방에 깃당 천리여 유민 소지라니. 여러분, 요런 거말 하나하나도 다 그 당시의 문화가 배어 있는 거예요. 예. 기라는 게 뭐냐. 요거는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지방 있죠? 마찬가지예요. 중국 고대 사회에서도 천자 머무르는 곳이 기예요. 기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또 하필 천리냐? 예, 천리냐? 주나라가 다스리는 데가 500리, 500리 해서 천리예요, 천리. 이게 천리예요. 천리 땅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500리, 500리. 그리고 여기 500리, 500리, 여기도 천리죠? 이렇게 500리. 이렇게 해서 이게 다섯 가지 오복제도를, 오복제도. 예. 이거 서전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리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된건 아니고, 옆에 무슨 어느 나라가 여기 진나라가 붙어 있고, 여기에 초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그 월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오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제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노나라가 있고, 여기 그 진나라, 진시황의 그 진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에도 나름대로 그냥 그 임금님이 거처하는 땅 천리여, 백성이 끄치는 곳이라니, 머무르는 곳이라니. 현재도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또 살기도 조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가지고 살기도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는 상송의 현조지 편이다. 자, 시는 이게 제목이에요, 현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첫 번째 글자,
예를 들어서 구풍에 관조편이면 관관저구 제하지지로다 요조숙녀 군자호구로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관의 첫 글자 관저를 따가지고 책의 그 편명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그 시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전 서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와 같이 유사하게 첫 글자를 따가지고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인 것도 있고 같이 이렇게 서로 왕래가 없으면서도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은. 예. 그러니까 동양에만 봉건제후 그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구에서도 그와 같이 봉건제후제도가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걸핏하면은 뭐 요즘에도 봉건제도를 타파하자 그러는데 솔직히 해서 그것은 용어 선택에서 잘못된 거예요. 예. 봉건제도는 진시황 이전에 끝난 거예요. 진시황 때 비로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된 거예요. 물론 한나라 때는 중앙집권 체제와 봉건제도가 약간 믹스된 그런 케이스였죠. 그 뒤에 가서는 거의 예, 중앙집권 체제로 변했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 체제예요. 봉건제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진은 거하니 머무르는 것이니 물에는 당지지처 이렇게 네 자식 끊어서 읽으면 좋죠. 예, 이런 거 제가 해석 안 하겠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면만황저여 지우그린. 아, 면만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별 뜻이 없어요. 그냥 새소리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황조라고 하는 새가 우는 그 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소리예요. 그거 예, 황조여. 그 언덕의 구석진 곳에서 머문다 하야늘. 여러분 여기서 공자가 얼마나 그 예를 들어서 뛰어난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아유 막 목에 꼬이네. 어떤 무슨 철학의 논리라든가 윤리학이 뭐 이렇게 강하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에 대한 이 평론을 딱 보세요. 예. 공자가 딱 가로되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론을 했냐면은 끝일 바에 그칠 바를 알기로소니 가히 사람이 새와 같이 못하겠는가. 새한 마리도 자기가 머무를 곳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머무를 곳에 머무르지 못한다면 새만 같이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표현이 멋있잖아요. 어지애지기 소지로소니 가히 이니 뿌리. 이게 외우지 않으려고 그래도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글들이. 예. 공자의 말은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런데 후세에 어떤 사람도 이와 같은 표현법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시는 소와 편의 면만지 편이다. 면만은 새 소리다. 구운은 자물지처다. 예. 저도 글자 하나하나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물지처 그냥 대충 예. 우리가 그냥 지금 한자 하나하나 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글자 하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 숲이 우거지고 예. 그늘진 곳이겠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자와이하는 공자의 그 설시지산이 이것도 해석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마땅히 말하자면 사람이 당지 소당지 이렇게 마땅히 알아야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당지지처. 사람은 마땅히 끄쳐할 바의 곳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그 시은 묵묵문왕이여 오집희경지라니 위인군엔 지어인하시고 위인신엔 지어경하시고 위인자엔 지어요하시고 위인구엔 지어자하시고 여 국인교엔 지어신 이러시다. 또 시에 이르기를 묵묵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두번 들어가면은
일종의 형용하는 거예요. 문왕의 어떠한 그 덕이라든가 외형을 그 형용한 거예요. 목목고 이제 극한 아주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그 깊고 깊은 문왕의 덕이 깊고 깊은 그 문왕이요. 아, 여기서는 감탄사예요. 오라고 하는 거는 오희라 이런 거죠. 즉 희경지라 하니 요것도 해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 보면 됩니다. 위인군엔 인군이 되었을 때는 문왕이 인군이 되었을 때는 인에 머무르시고 사람의 신하가 되었을 때는 예 신하가 된 적도 있죠. 경이 머무르시고 사람의 자식이 되었을 때는 부모한테 부모한테 효도에 멈추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에 멈추고 나라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믿어움에 멈췄다. 이게 바로 지지예요. 예, 이게 바로 지지라는 거죠. 신은 문왕지평이다. 묵묵은 심어난 뜻이다. 오는 탄미사라. 집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다. 희는 광명이라. 경지는 말하자면은 공경하야 그 머무를 바에 편안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자꾸만 해보면 그냥 바로 그냥 예, 눈에 들어옵니다. 인차희 이것을 인용하여 이 시를 인용하여 말하건대 성인지지가 예, 성인의 끝임이 지선이 아님이 없음 이로되 자 모든 것에 다 지선에 멈추지만 이 다섯 가지는 그 가운데서 큰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는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일단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뭐 3당 5륜 같은 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보면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러나 그 당시에 지배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 나간다는 거죠. 그죠? 학자 이 경우에 있어서 학자 어차 이렇게 네 자식 돼 있죠. 자, 여기서 정미지요. 정미하고 깊은데 예, 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또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정미지 온을 궁구히 해서 또 추류이 그 유를 미루어서 징기여야 하면 그 나머지 것까지 다 할 것 같으면 자 유를 미루어서 모든 것은 동양철학은 모든 것이 어떠한 현상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다 같다는 거예요. 이치라고 하는 것은 형태라든가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 그것이 이치가 서로 간에 관통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은 하나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으로 봤을 때 하나라고 했을 때 그 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부모한테, 임금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아랫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대상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에 따라서 그 나머지까지 다 미뤄 나갈 것 같으면 천하지사에 모두 다 소당지 그칠 바를 알아서 의심이 없게 된다. 네. 아 이거 공자의 어떤 그런 아니 이것도 참 그 풀이가 예, 굉장히 잘했죠.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칠 바를 알아야 된다. 그럼 그칠 바가 뭐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 조문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바로 이런 게 지지다. 이런 게 갖다가 대입시켜 놓잖아요. 새 한 마리에서부터 사람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시에 이르기를 천피기육한데 녹즉으로다. 유비군자여 여절여차하며 여탕연마로다. 슬해하내며 혁해허내니 유비군자여 종불가 허내라 하니. 자. 저 극한 곳을 바라보니 다 푸릇푸릇한 대나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씩씩하도다. 삐죽삐죽 잘 자랐다는 거예요. 예. 저 기 땅에 극한 곳을 바라보니 녹즉 푸른 대나무가 삐죽삐죽하고 잘 자라도다. 유비군자요. 이렇게 문체가 있는 군자요. 글자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제가 항상 그랬죠.
한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표현하는 발상이라든가.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 이거 뭐냐면은, 아, 세련된 군자여. 아, 세련된 지식인이여. 이런 소리와 똑같아요. 세련된 거예요. 군자는 꾸질꾸질하면 안 돼요. 세련돼야 돼요. 폼이 나고 멋있어야 돼요. 외향적으로도. 심성뿐만 아니라 옷 입는 매무새라든가 얼굴빛이라든가 이런 거. 배운 티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 멋진 군자예요. 이런 소리예요. 예. 그러나 여기 비라고 하는 것, 그자도 보면은 그럴 문이 있죠. 뭔가 이렇게 배우고 품격 있는 님이여. 이런 소리예요. 예. 여절여차하며 여탕여만하다 슬애하며 혁혜헌해라 하니 아 품이 있는 군자여 마침내 그대를 잊을 수가 없다 하니 자 여기서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여절여차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요 예. 여탕여만은 스스로 닦는 것이요 이 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쪼는 거죠? 마는 뭐죠?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이것은 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옥을 아주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신구를 만들 때 칼로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끌 같은 거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사포질로 하고 그 다음에 쪼고 또 갈고 이러는 거죠. 자그마한 단계를 곱게 곱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예. 슬의 헌에는 순율라오 이런 게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이 엄격한 거예요.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거. 혁혜의 헌에는 위풍도 당당한 거예요. 위의라는 거, 위험이 있다 할 소리죠. 순율은 두려움을 느끼고 위의가 있는 거. 전부 다 같은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 아, 풍이 있는 군자여 그대를 맞도록 잊지 못한다고 하니 이것은 성덕지선을 백성이 능히 잊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는 여기서 말할 또. 예. 그러니까 시를 잠깐만 읽어보면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조심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 성격 어떨까?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잖아요. 낯설고. 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고, 진짜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자꾸만 보면은 마치 내가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공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친숙해지는 거, 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 용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 글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다가 왜 해자를 썼을까? 예,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나가는 길에, 아이고, 요거, 자, 제가 막 뺏어 먹었네. 그전 글에 있어서. 여기에 매뉴얼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여기서 지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 대학에서는 이 지자를 해석을 하고 의미 있는 뜻이죠. 가장 중요한 뜻이죠. 의미 있는 뜻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뜻이죠. 그러나 시전 자체에서는 이 지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예, 조사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조사예요.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여기서는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거를 단장취의라고 그래. 단장취의. 예. 한문으로 쓰면은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저도 눈으로만 한문 공부해가지고 쓰라고 하면 잘못 씁니다. 단장취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후세 사람들이 시전이나 또는 서전 같은 거 또는 주역 같은 데서 고경에서 글자를 취하는데, 장을 끊어서 취한다는 거예요. 장을 끊어가지고 그 뜻을 변형시켜서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기에 따라서 뜻을 다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전 자체에는 이 지자는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조사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땐 거기에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장취의라고 하는 수법은 예,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예, 좌전에도 나와요. 좌전에서부터 나와요.
이 말을. 예. 자, 시는 위풍, 위나라의 풍이다. 예. 그래서 정풍,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풍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기우지편이다. 기는 물의 이름이요. 욱은 매진 곳이다. 의는 아주 멋있게 풍성한 모양이요. 자, 이게 이제 이게 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에 보면은 각 시에 보면은 또책 편명은 달리 시에 쓰는 기술법.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떠한 요즘 말하면 서정시다. 이거는 정치적인 풍자시다. 이런 게 있죠. 그 똑같은 거예요. 흥은 뭐냐면 내 감정을 일으키는 거. 예. 또는 흥이 있고 부가 있고 비가 있어요. 비유법. 흥은 어떠한 사물을 보고 자기 감정을 일으키는 거. 예. 또 분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글 쓰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흥 하면은 흥이 비가 있고 흥이 부가 있고 그래요, 또. 예. 그러니까 부이 비가 있고. 그래서 또 여섯 개로 또 나눠져. 이것도 시를 우리가 같이 나중에 공부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글 쓰는 기법이다. 요즘 말하면은 뭐 서정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비는 문모다. 문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운 사람 티가 나는 거예요. 예, 글이라고 하는 건그 공부하는 뜻이잖아요. 글을.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어딘가 뭐 배운 사람 같아 이런 뜻이에요. 절이 도고 예. 잠깐만, 이래가지. 예. 절이 도고하고 깎을 때, 자를 때, 일종의 조그마한 도끼 같은 거로 거하고, 그 다듬을 때, 쪼을 때는 추착하니 모두 물을 다듬어서 그 형질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예. 옥을 깎을 때,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그 뜻이에요. 예. 차이 여석하고 마이 사석하니, 그러니까 이제, 차마할 때는 이제 그 숫돌이라든가 요즘에 뭐 페이퍼 같은 거로 간다 이런 소리에 모두 그 윤택 물을 다스릴 때 침울할 때 모두 침울할 때그 활택 윤택하게 하고자 합니다. 치골각자 기절이 부차지하고 옥석을 다스리는 자는 기탁이 분하지 아니. 이건 뭐또 해석할 필요 없죠. 예. 모두 말하자면 다스리는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실마리가 있고,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예. 실마리가 있다. 다스리는데 다스림에 실마리를 두고 그 더욱더 그 정미를 이루는 것이다. 슬은, 그러니까 여러분, 소 잡을 때나 짐승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 데나 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술자들은 칼이 들어가는 길을 알아요. 칼을 어디서부터 찔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모든 게. 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막 봐도 되면서도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쓸때 막막하죠.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상한론에서 주석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어떠한 단서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네. 슬은 엄밀한 모양이요, 한은 무의 모양이요. 이것도 뭐 그냥 느낌으로 아시면 됩니다. 혁허는 선저성재다. 이렇게 선저, 드러나다. 그리고 풍성하다. 이런 뜻이죠. 허는 망야다, 도는 언야라. 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강습 토론의 일이다. 자수는 성찰 극치지공이다. 순율은 두려움이다. 위는 가회야라. 예. 그러니까 의는 가상야오. 예. 이런 것도 예. 뒤에 쓰는 일종의 예전 사람들이 쓰는 일종의 관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의례를 하잖아요. 결혼식. 그래도 어떤 의례가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그 종교 행사할 때도 의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히 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은 본뜨다. 예, 그런 거죠. 시를 인용하여 해석해서 명명덕의 뜻을 밝히는, 명명덕이 지선에, 명명덕자가 지선의 끝인 것을 밝힌 거다. 요건 맨 나중에 해서. 도학 자수는 말하자면 득지지유. 예, 걷는 공부다. 요럴 때, 지자가 두개 있을 때, 지자, 앞에 있는 지자는 주격조사, 뒤에 있는 처속격조사, 알았겠네. 공, 얻는 것의 말미암는 것이다. 예. 순율 이유는 말하자면은 그 덕용의 그 표리가 풍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것도 하나하나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덕용이. 예, 이런 거. 덕을 갖춘 사람의 어떤 용태가 표리, 안과 바깥이 풍성한 것. 예. 이거는 자연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 시를 가르쳐서 탐의한 것이다. 또 시에 이르기를 오히라 전학물망이라니 군자는 형기형이 진기친하고 소인은 낙기낙이 이길이 아니니 차이몰세 불망야라. 또 시에 이르기를 감탄사야. 아, 이전의 임금을 잊지 못한다고 하니 군자는 그 어진 사람을 어질게 여겼고 친할 바의 사람을 친하게 여겼고 벼슬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즐겁게 여기고 이익되는 것을 이익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마칠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예. 우리 시대에도 뭐 세종대왕이 그래도 여기에 뭐 해당될 수가 있죠. 그죠? 그 세종대왕 끼친 업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한글창제라는 것은 굉장히 큰 업적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한글창제는 우리 한민족이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예,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 혜택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치도 잘하셨고, 예. 시는 주송편에 열문별이다. 오희는 탄사라. 전황은 문왕과 무왕을 말하는 것이다. 있는 주나라 건국했던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그 주나라. 말에, 이서 이제 진나라. 예, 진나라가 통일될 때까지 그한 600년 정도. 예, 600년. 예,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예, 600년 정도. 예, 이때 그 주나라, 그 전국시대, 여기가 전국시대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춘추시대인데, 춘추. 예, 요때 그 공자가, 여기가 한, 예, 요때 그 공자가 태어난 거죠. 군자는 후연, 후왕을 말하는 것이다. 뒤에 어진 신하들과 뒤에 임금들, 소인은 뒤에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백성들이라고 그랬죠. 소인을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는 나쁜 뜻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글이 참그잘 짜여 그 아주 인정이 맞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인생이 즐겁게 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도 이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용에도 이용후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실학 사상에서 이용후생. 예. 이용, 아유, 후생이 아니 이후자다. 부타로 붙자. 이게 조선시대에 나중에 중기 넘어가면서 실학자들이 이용후생을 주장했잖아요. 이 이용후생 여기도 이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이를 써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실학사상이고 이게 고대의 원래 그 경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려고 그러죠. 임금도 탐내고. 신하들도 탐내고, 귀족들 양반도 탐내고, 소인도 일반, 상민도 탐내고,
노비도 탐내고. 그런데 이거 이 시스템이 그것을 공정하게 해야죠. 군자는 여러분 낙기나기 이 길이 안 합니까? 소인은 형기형이 칭기친 안 합니까? 다 하는 거예요. 다만 군자는 무엇을 더 일을 다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볼 때 조금 열린 시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직설적으로만 보지 말고 한 발 물러서 이렇게 바꿔서도 생각하고 예. 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분명히 그러나 맹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는 아주 그냥 막 이익을 생각하고 탐하고 막 이러면은 그건 뭐 여지없이 그냥 도척의 문이래서 자자 위리자 아침에 일어나서 자자 위리자는 이 리를 도모하는 자는 이를 생각하는 자는 도척지물이다 막 이랬어요. 자자 위선자는 요순지물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오로지 그러니까 의와 이를 너무나 분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주자 철학에 배어 있고 우리 조선시대는 너무나 이것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만 하면은 뭐 좋은 거죠. 예. 신은 이것은 전황이 소위 신민한 바다 신민해서 지선에 끝쳐서 백성 그 천하 후세로 하여금 능히 천하 후세로 하고 일물도 듣기소 그 소를 어찌 아니면 없다. 이것은 과장이죠. 예. 이거는 아주 너무 지나치게 그냥 아주 그냥 그 상고 시대의 문왕과 무왕의 업적을 너무나 이렇게 띄운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일물도 그 소 자기가 처해할 바를 어찌 아니면 없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60% 잘하셨겠죠. 60%, 70% 어느 사회든지 간에 여러분 한 20%, 30%는 그 혜택을 못 받고 불만족이 가득 차고 그렇지만은 우리 요즘 말하면 중산계급이 중산층이 한 그 사회에서 상류층이 한 10% 차지하고 중산층이 한 60, 70%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 하층 계급이 계급이란 말 써서 죄송합니다. 하층 사람들이 한 20%를 30%까지 올라오면 그 사회는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사회에서 그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를 해줘야지 그 사회가 안전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글을 볼 때 이런 거 하다 보면 과대망상에 빠져요. 과대망상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몰세의 사람들이 사모해서 유구히 불망해라. 오래되었음에도 더욱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지 못하는 이유이다. 예. 이 양절은 영탄음이라 해서 자 감탄하는 거죠. 음인 이렇게 이렇게 뭔가 사람이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음인이라고 하는 건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보면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냥 알기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깊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숨이 들어와서 그 의미가 깊고 심장 우리가 의미 심장하다 이제 예, 바로 그 소리예요. 의미가 심장하다. 우리가 이것을 염탐하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의미가 심장하니 또한 마땅히 완미해야 된다. 깊이 완미해야 된다. 앞에 글은 전의 삼장이니 지어지선을 풀이한 거다. 이 장내에 모두 기욱시 이해하는 구본에 잘못해서 성의장 아래에 있었다. 이것이 성의장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예. 자왈 청성이 오유이냐나 필야 사무송원저 하시니 무정자 부득진기사는 대외민진이 차외지본이니라. 좀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공자가 말하기를 청송이라면 뭐냐면은 송사를 해결하는 거, 송사에 대한 각과 을의 싸움에서 그 각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아. 그러나 반드시 나 같은 나라면은 원래서부터 송사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니 무정자, 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실성이 없는 사람,
각각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변명을 감히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크게 백성의 뜻을, 요즘 말하면은 정상적인 여론이죠. 정상적인 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이것이 이른바 근본을 아는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만 못하는 면이 엄청 많죠. 예. 유인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한 것이다.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정은 사실이다. 부자의 말을, 공자의 말을 인용해서 성인이, 말하자면 성인이 능사, 뭐뭐 시키다. 이 사는 사역동사죠. 무실지인으로 하여금, 능이 무실지인으로 하여금 감히, 여기에서는 없지만 여기서는 주자는 감히 그 허탕지사, 이렇게 봐도 허탕하면은 허망하고 빈 껍데기고 과장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감히 다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내 명덕이 그 이미 밝혀져서 자연히 민심의 그 심지에 두렵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고로 송부대청이 송의 송사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기다리지 아니해도 저절로 얻게 되는 거다. 예.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적은 시대에, 예, 그렇게 덕으로서 이렇게 감화되고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여러분 인구가 늘고 이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꾸만 덕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육유교의 그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약, 인음만 가지고 정치를 하면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예약, 형벌이 기지극하얀 일년이라 예악, 형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악, 형벌은 결국은 뭐냐? 통치, 정치가 완만하게 사회가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나쁜 것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사전의 예비조처라면 국민들로 하여금 교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은 뭐예요? 그것을 넘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형과, 형은 그야말로 어떠한 법률이죠. 벌은 뭐예요? 법률에 어겼으면 거기에 제재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약, 형벌이 지극하여, 그 지극함에 대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벌은 없어요. 오로지 덕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좋아하죠. 이거는 일종의 원리주의인 거예요. 주자가 말한 것은 요즘 말하면은 종교에서도 지나친 원리주의적인 거예요. 엄연한 거예요, 여러분. 형벌이 없었고 예약만 가지고 다스려지지도 않고 형벌만 가지고 억압을 하면은 그 정권 또한 오래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예약, 형벌이 그것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 여기는 너무나 지나치게 덕만을 유지로 말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그래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어차 하면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가히 그 본말의 선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앞에 저는 4장이니 본말을 해석하고 2장은 9번에 잘못해서 지어신, 예, 지어신 아래에 있었다. 차의 지번, 이것은 정자가 말하는 연문이다. 차의 지번은, 예, 이것을 일러 지의 지극함이라 한다. 위에, 구절 위에 별도의 빠진 글이 있다. 빠진 글이 있을 거다. 이거는 이제 주자의 생각이죠. 이것은 다만, 여기서는 다만 그 결혼 말을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글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앞에는 전에 5장이니 그 경물 취지의 뜻을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날 없다. 예. 2장은 9번에 아랫장과 연결되어서 잘못돼서 그 경문 아래에 있다. 뒤에 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글에는 뭐냐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걸 보망장애라 그래요. 예, 제가 살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이에요. 이거는 주자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서 그 대학의 문체에 따라서 맞춰서 쓰려고 엄청나게 정말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보망장이라서 유명한 글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그 주자학을 배우는 사람한테 유명한 것이지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조선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건 기본적으로